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눈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5시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동해안과 제주에서 눈과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기록적인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현재까지 북강릉에서 100cm에 가까운 눈이 쌓여 있고요. 속초에는 75.5, 대관령에는 67cm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번 눈은 오늘 밤의 고비로 점차 약화되겠지만 내일까지 눈이 조금씩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에서 최고 15cm, 경북 지역은 최고 8cm, 경남과 울릉도 독도에서 5cm 미만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은 눈이 오다가 낮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 제주에서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새벽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6도, 부산이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상 4도, 광주가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 전해상과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